그런 오빠를 한테 덤비는 꽃뱀이라고 생각한 거야. 덤비는 꽃뱀.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줌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형은 처음 마주친 게 언제였지? 6월달. 그때 형은 기분이 어땠어? 첫 인상이.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오래 걸리죠, 되게. 그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 아무 생각 없었어.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치. 놀랬지,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진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저 사실은 현우랑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되게 가깝게 오늘 막 웃으면서 되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날이 되면 제 눈도 안 봐요. 근데 그게 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직 어색한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아빠 결혼해도 되냐고 그랬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 좀 걱정스러운. 왜? 걱정스러운 게 왜? 이상한 여자 만날까 봐. 이상한 여자 만날까 봐. 그게 현실이에요. 이상한 여자. 맞아. 저건 맞는 말이야. 아빠 돈 보고 노리고. 어? 아빠 명예 이런 거 노리고 결혼하는 여자 접근하는 사람이죠. 야, 돈이 없어. 진짜 내가 억울한데, 진짜 내가 억울한데, 진짜 돈 없어. 그거는 걱정 안 해. 아빠는 명예도 없어. 무슨 명예가 있어? 명예도 없어. 꽃뱀 같은 사람도 있잖아. 꽃뱀 같은 사람도 있잖아. 아드님이 기사를 많이 보시나 봐요. 아, 여긴 다 솔직해서 좋다. 저 사실이야. 별일이 다 많아요. 진짜로. 엄마가 아름이 처음에 언제 봤더라? 2월 10일? 원래 하루도 안 만난 애 없을걸? 그때 아름이 그때가 아름이도 술이 되게 많이 먹었었을걸? 그 우리 집 처음 만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대리운전 이런 것도 없을 시간이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 난 여기 위에서 자면 되니까. 나는 그 너 왔는 것도 사실 몰랐지. 왜냐면 엄마는 눈 딱 뜨면은 혼자 자니까 눈 뜨면 거기 먼저 올라가서 문 열고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여자를 데려가서 자는 법은 없는데 근데 그 무슨 남자가 이렇게 조그만가 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 너를 딱 마주쳤는데 네가 화장실에서 나왔잖아. 네네. 엄마가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자야. 그때가 너는 어땠냐 기분이? 나는 원래 술이 너무 취해서 자래니까 일단 자긴 잤는데 일어나서 엄마랑 마주치기 전에 도망갈 생각을 했지. 도망갈. 엄마랑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 엄마가 너무 그렇게 일찍 일어나실 줄 몰랐어요. 난 처음 인사드리는데 네,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놀래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예쁘게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그랬지. 말 그렇게 이쁘게 했었어. 아니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대처 방법이 남달라. 결혼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갈 때 안 데리고 살려고 내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너무 이쁜 짓을 하고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주고 내 아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은 더 미쳤어 보니까 아름이한테 너 우리 준영이 좋아하니까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딱 한마디 했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 네 몸만 오거라. 응? 난 네 과거도 알고 싶지 않고 뭘 했는지도 알고 싶지 않다. 너가 좋으니까 또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몸뚱이만 오거라. 내가 결혼 허락한다 그랬어. 내가
집에 완전히 달라졌어. 아버지도 웃음. 첫째 최연호가 또 달라졌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 그리고 왜냐면 안 데리고 살려고 내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난 죽어도 들어와서 산다 엄마하고 산다. 세상에. 울고 지가 그러잖아. 제일 행복한 게 엄마 그러고 엄마하고 팔 이렇게 끌어안고 만져보고 이런 기억이 없어. 아르면 저는 이렇게 가족끼리 사는 거를 안 살아봤어요.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는 재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기숙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집사람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사격을 했어요. 오. 사격 선수였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진 못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막 그립고 막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또 우셔. 처음에 이 집에 이렇게 와서 엄마를 보고 조금 이따 아버님 뵙고 현우랑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집에 한 인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정말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나는 결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면 결혼하지 마. 난 엄마랑 살 거야. 그랬었어. 나 당신이랑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나 엄마랑 살 거야. 맨날 그랬어. 야, 근데 어떻게 그런 미안하다. 아빠를 한테 덤비는 꽃뱀이라고 생각한 거야?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줌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줌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아들도 있고 부모님 모시고 아들도 있고 부모님 모시고 내가 한번 술 먹고 난 술 한 잔 먹었는데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 잡아도 돼? 이러면서 손 잡으면서 얘기를 했었어. 아줌마 너한테 되게 서운하다고. 기억나지? 네. 근데 저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을 그렇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네. 예전에는 현우야 이렇게 톡 녹화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말끝을 흐리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을 보고 얘기를 해요. 오셨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요. 별거야. 저한테 엄청 큰 거거든요. 나중에 필름 되돌려 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나?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변이 좋네요. 앞에 꽃뱀으로 깔고. 반전이 너무 진짜. 어떠셨어요? 옆에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눈물 날 뻔했어요. 저도 눈물 나올라 그러는데 많이 참았죠. 왜 참아? 그럴 때 울어야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떤 점이 제일 감동이셨어요? 박 선생님 계속 울으셔서. 나는 엄마가 너 아무것도 해갖고 오지 말고 몸만 그냥 몸만 알아. 난 우리 아들이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또. 선생님 울면 저도 눈물 나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그런 여자인데 무슨 옛날이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알아. 그 말. 진짜로. 진짜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막
굉장히 울컥할 것 같아요. 근데 센스 있게 한 달 전에 가고 다 바꿔가지고 오늘 우는 날이야. 왜 이래? 이게 보니까 그 시어머니 그 센스가 너무 있어. 가고 다 바꿨어. 아, 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같아요. 가끔 너무 슬퍼. 선생님께서 우시면 이제 선생님 오시면 저 눈물 난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가면 아니야 재혼하고 싶어서 울었어.